죄를 잃었는데 아이들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애들이 그게 이제 졸업식 날 뭐 일산인가 어디서 애들 벗겨놓고 막 그런 거 사진이죠. 근데 어머니들 오셨을 때 애들에게 애들이 뭔가 문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으면 안 하셨을 거야. 그저 이 바쁜 시간에. 근데 애들이 문제 행동을 선택하는 거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. 관심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 또는 우리끼리라도 이게 이제 거의 막 중학교이죠. 고등학교는 거의 이런 게 없습니다. 중학교에서 일진이라고 하면서 그렇죠. 얘네들이 이 학교가 자기들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들만의 인정 시스템을 가지고 가요. 그래서 그렇게 막 생일이 되면 생일빵이라고 맞으면서까지 그 조직에 들어가 있어요. 왜? 인정받고 싶은